얘들아, 근데 세상에는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막 버뮤다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 나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좀 이제 세상에 대한 이론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 지구에 대해, 온난화에 대해, 대기권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본 결과, 내가 볼 때는 지구의 신이 있어. 장담컨대. 지구의 신이 이제 막 이제 조종하는 거야. 진짜라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 100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집중하시고요. 아, 피라코니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배부르지 마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51구역이네요, 여러분들. 아, 또 100개. 피노키오, 야, 이 관종 새끼야. 적당히 좀 해라. 풍도 좋지만 나는 컨텐츠를 해야 돼.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 어? 이 관종 새끼야. 그만해. 니 별풍선 안 받을 게 꺼져. 적당히 좀 해라. 어? 나는 별풍 많이 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내 컨텐츠 할때 봐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꺼져라, 그냥. 자. 아, 그 깨지네. 잠시만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눈탱이는 농담이에요. 쏘셔도 돼요. 자, 51구역에 외계인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곳, 51구역. AREA51.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 그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지도, 공식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으며, 지도에 일절 표시되지 않는 장소. 근처 도로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로 24시간 주변 감시에 함께 군 지휘관에 의한 서면허가 시 입장을 수용한다는 내용과는 다르게 미국 대통령조차 출입이 제한된다는 51구요. 여기 대통령도 못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바로 총살이야? 미안한데 나 10만 개 사와. 바로 들어가 줄게. 51구역은 물론 해당 부지 주변 출입 금지, 51구역 모든 종교의 촬영 금지, 51구역 무단 침입 시 발포함. 와, 뭐야.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의 구속과 5천 달러의 벌금,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을 만한 실력 행사가 사용됨.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한편 51구역 근처에서 종종 목격되던 미확인 발광 비행 물체, 그리고 1989년 11월 10일 지역 방송국인 라스베가스 KLSS TV에 출연해 판도라의 상자를 폭로한 MIT 출신 물리학 박사 팜 라자. 그분이 했던 말이네요. 그러니까 푸는 거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얘들아. 막 강원랜드 일하는 사람들 거기 막 이제 푸는 것처럼. 나는 MIT 물리학자 전공공학을 전공하였으며,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과정을 졸업 후 맨하탄 프로젝트로 세계 최초로 핵폭탄을 개발했던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했었으며,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출신이 물리학자인 에드워드 텔러로부터 채용되어 51구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에드워드 텔러의 눈에 든 나는 군사관계 기업으로 EG라는 미스터리한 회사와 계약해 51구역에서 군사병기 개발의 연구자로 참가하지 않겠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 진짜야. 봐봐. 잘 봐. 이러면 바로 추리 들어가죠. 일단은 여러분들, 나는 한 가지 말할게요. 통제를 한 이유가 있어. 이런 말이 있거든, 내가 항상 하는 말 중에. 달의 뒷면을 보면 세상의 80%는 혼돈이 온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사에서 비밀을 2%만 풀어도 세상에는 위기가 찾아온다. 세상은 경악을 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혼돈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소리가 아니라 진짜야. 나사가 많이 알아. 왜냐하면 우주를 다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1988년대 이지 G에 입사한 나는 최고 레벨의 통행증을 받게 되었고 12월에 이르러서로 51구역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9. 51구역 안에 S/4 시설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는 9기의 UFO를 짙은 보게 되었다. UFO 내가 있다 그랬지. 봐봐.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UFO를 왜 보는지 알아? 지금도 막 200만대 UFO가 돌아다녀. 어? 근데 왜 못 보는지 알아? 막 이렇게 지나가. 빛의 속도. 눈으로는 못 봐. 어? 빛의 속도를 볼 수 있는 망원경. 그걸로 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막 200만대가 돌아다녀 하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거라니까. 이곳에서 내 임무는 세상에는 공인되지 않은 원자번호 115의 특성을 연구하여 UFO의 동력을 해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계인에 관한 보고서는 읽은 나는 S/4 시설 안에 외계인이 살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함께 일하던 연구자는 그들을 가리켜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이후 신변의 위험과 외계인과 미국 정부 간의 모종의 밀약. 외계인과 모종의 밀약. 그러니까 이런 거지. 외계인은 너네들은 물을 내놔라. 우리는 금을 내놔라. 우주에 금을 내놔라. 어? 이러면서 협상을 하는 거지. 얘들아. 어? 왜냐면 외계인들은 우리 지구 여기서 돌대가리들이 많을 텐데 우리 지구는 8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넘쳐흘려. 어? 근데 다른 외계인 곳은 수분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내 존재가 말소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이렇게 방송국을 통해 이 같은 양심선언을 하게 이르렀다. 왜냐하면 나와 내 증언들이 유명해지면 정부가 내 신변을 위해가 가할 수 없으니까. 자,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지구상 유일한 장소 51구역. 과연 판도라의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인가? 아, 또 뵙기 감사합니다. 여기네요. 봐봐. 여기가 못 들어가. 여기 들어가잖아? 어? 바로 총살이야. 바로 통구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아까 말했잖아. 대통령도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51구역 위치하여 51도에 위치하여 즉 51구역으로 더욱 잘 알려지게 된 그루모스 군궁기지는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접근이 어려운 장소로 그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로스웰 사건 때 추락한 UFO와 외계인의 회수실험 장소, 아폴로 달 착륙의 촬영 스튜디오, 플라즈마 무기실험, 타임머신을 개발이라는 전대미문의 미스터리와 도시전설이 연루되었는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녔다고 일컫어지는 미국 대통령조차 임기기간 동안 해당 장소와 관련된 사항은 항구해야 하며 출입 또한 힘든 곳, 그리고 미국 정부가 작성한 지도에는 일절 표시되지 않는 곳, 바로 여기 51구역. 여기는 여러분들이 막 천억을 가지고 2천억을 만수로 나가도 문 안 열어줘요. 와, 이게 바로 그가 밝힌 외계인의 모습이네요. 그냥 너네들이네. 항공산업자 선구이자 비즈니스 세팅의 대명사로 리어 제트사를 창립한 월리엄 파월 리어 주니어의 아들로 1900시간 동안 100가지 이상의 항공기로 전세계 60개국을 비행하며 CIA의 비밀비행 임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뛰어난 비행술로 인한 수상과 17개의 속도로 관련된 세계기록을 보유하기로 한 저명한 파일럿인 존 리어가 일명 리어 문서라는 이름의 성명서를 발표. 와, 1969년부터 1972년 사이에 미국이 외계인에 의한 납치와 생체 실험을 묵인, 은폐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과학 기술을 전수받는다는 밀약을 나눔. 아, 근데 이건 개소리다. 아니, 씨발.
이거야말로 개소리 중에 베스트 오브 개소리. 얘들아 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어?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어. 웬 줄 알아? 내가 말해줄게. 내가 보다 이거 다 짠 거일 수도 있어. 비밀스럽게 하면서 우리 이런 거 연구한다. 어? 우리 이런 거예요. 없는 걸 수도 있어. 안에 들어가면 그냥 라면 처먹고 그냥 TV 보면서 놀 수도 있어. 나의 추리, 종난. 하지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 51구역 엄청난 뭐 외계인 뭐 연구 어 그런 것 때문에 비밀스럽게 하는데 어?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우리 미국만 할 수 있다. 우리 미국에서 이런 대단한 일을 한다. 이런 거를 외적으로 세계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 그럴 수도 있어. 어? 들어가 보면 거기 막 포켓몬고 하고 있고 어? 뮤츠 언제 잡히지? 씨발? 그러면서 할 수도 있어요. 어? 사람은 몰라. 나 종난이잖아. 몰라. 들어가 봤어? 뭐 들어가 봤어? 나 들어갈 수 있어. 나 통행권 줘봐. 바로 들어갈게. 지금 바로 비행기 티켓 꽂을게. 새벽 4시 첫 비행기로 바로 뜹니다. 예? 바로 갈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다 뭐 UFO 외계인에 관한 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외계인은 있는데 51구역.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거는 다 개소리고 제가 볼 때는 나사가 알아요. 나사가. 나사 형님들이 왜 대단하냐. 우리 지구가 평행이론이나 그러지. 지구가 돌아. 너네 초속 몇 초 도는지 알아? 지구가? 어?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24시간에 한 바퀴 돌아. 어? 근데 그거를 너네들이 봤어? 못 봤잖아. 근데 이론적으로 한 바퀴 도니까 해가 떠 있네? 다시 한 바퀴 도니까 해가 떠 있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24시간에 한 바퀴 돈단 말이야. 어? 맞잖아, 얘들아. 이론적으로 볼 때, 어? 지구가 대기권이라 그러지. 어? 맞아, 아니야. 어? 맞지. 그렇다면 뭘까? 지구에는 아무도 안 살까? 어? 너네 생각을 해봐. 지금? 삐용삐용 소리 들리지. 소리가 왜 들려? 귀가 있지. 근데 귀를 누가 만들었을까? 우주의 신이 만들었어. 어? 신이 없다? 지구 누가 만들었어? 먼지가 쌓여서 한 파편이 돼가지고 동그라미가 생겼다? 다 개소리. 지구에 신이 있어요. 지구가 몇만 평이니까 존나 커. 근데 지구 신이 더 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지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동그라미 만들었어. 여기서 살아라 하면서 이제 만든 거야.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 뭐 바퀴벌레 이론? 병균이 이제 점점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다 개 돌대가리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예? 그럼 말이 안 돼. 내가 말해볼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따면 바퀴벌레 사람 됐어? 바퀴벌레 사람 됐어? 병균 사람 됐어? 안 됐잖아. 어? 내가 볼 때 지구의 신이 있어, 여러분들. 진화론이 가장 이제 사람들이 설득력이 많은 건데 진화론 절대 아니야. 여러분 이거 안 볼게요. 51번 너무 길고 보시면 다 그냥 추측이야. 추측. 어? 만약에 억울하다 그러시면 예? 뭐 아까 그 밝혔던 뭐 박사님? 내 방송국에 나와보세요. 그럼 믿을게요. 그럼 대단하다 말할게. 이거 말이 안 되지. 대단하다 말할게요. 제 박사님 제 방송국 와보세요. 그럼 제가 섭외 100만원 드릴게요. 그래야 믿지. 이거 어떻게 믿어. 어디 밀고 있게도 외계인이 있다? 응 개소리. 예? 여기 와보세요. 100만원 드릴게요. 아 피노키오 커뮤니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또 1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조두순 출소한다고요? 이발로마 넌 내가 팬다 그냥 출소해봐라.
도도승 좀 보세요. 이거는 만천하에 알려야 됩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야. 사람 새끼. 아이들 상대로 그랬다는 거는 차라리 나한테 그랬으면 난 좋았어. 어? 근데 아이들한테 하는 거? 나 절대 못 참아. 어? 나는 아이들 때리는 사람. 아이들 성폭행하는 사람. 난 절대 못 참아. 어? 내가 깜방 들어간 깜방 들어갔지. 나는 폐 죽여버려요.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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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줘봐. 조두순 줘봐. 이 미친 새끼는 만천하에 알려야 됩니다. 검은 머리카락. 아, 빨리 줘봐. 누구야? 예? 아, 예, 시켰어요. 계산된 거예요? 종남초리. 저거는 배달을 가장한 살인범일 수도 있어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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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국 소리. 상호명 뭐예요? 상호명 뭐예요? 네, 저기 로데리아예요. 오케이, 인정. 로데리아. 오케이. 조리 끝. 오케이, 오케이, 제끼러 유남생, 오케이.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볼까요, 말까요?